예쁘다. 엄마 이렇게 떡 넣어서 줬거든. 우리 집에 그때 떡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해도 맛있을 거야. 괜찮으세요? 다음에 이렇게 네, 떡이 좀 뭐 이거 상태. 네. 아까 냄새가 쫄던다. 별로 안 매워. 괜찮은데? 맛있다. 니 나오고 찍어도 돼? 같이 찍을까? 이제 같이 먹네. 맛있다. 간만에 이렇게 밥. 학교에서만 맨날 밥 해먹을게 뭔가 해먹으니까 뭔가 되게 더 맛있어. 괜찮은데? 잘 됐어. 아니야. 확실히 찹쌀 넣으니까 그 촉촉하고 약간 약간 다르네. 우리만 현미 같은 거 막 섞어서 넣어줬거든. 그래서 현미는 뭐지? 약간 색깔이 약간 아 맞아. 우리 엄마도 그건 보라색 그런 약간 그거는 그래 이게 뭐더라? 아무튼 그거는 잡곡밥 같은. 콩밥 같은. 콩밥. 응, 그거 너무 맛있고, 아무튼 이상하게 잘해. 우리 엄마는 진짜 밥을 빠르게 해. 그래서 나는 너무 부러워. 나는 혼자서 진짜 너무 포장하고 밥을 하고 후에는 여기 다 깨끗해져. 여기도 없고. 엄마? 응. 엄마는 하면서 다 청소하시구나. 그건 너무 대단한 거야. 나는 왜냐면 여기가 뭐 불어났으면 나는 밥을 안 먹는 느낌이 나는데 우리 엄마는 되게 깨끗하게 잘 조절해가지고 와. 너네 어머니가 제일 대단하신 것 같아. 응. 엄마는 어릴 때부터 나한테는 슈퍼우먼 그런 느낌이었어. 슈퍼우먼. 아. 되게 모든 건 다 해결할 수 있는 느낌. 멋있다. 그럼 되게 막 엄마처럼 해야겠다. 되게 많이. 거의 그렇게 안 될걸? 아, 그 정도까지?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깨끗하네. 그럼 점점 다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어리니까. 어린 내 정도면 진짜 깨끗하다. 치운 티가 나네. 친구 집을 간다는 개념은 잘 없어. 나 우리도 나도 없어. 아 그래? 그래서 근데 뭔가 그런 거다. 너무 좋은데 지금 너무 좋아. 막 우리도 막 배운다. 이게 약간 뭔가 나중 되면 약간 추억 된다는 게 약간 슬퍼진다. 추억 되면? 추억 되는 게 슬퍼지는 거야. 이게 이제 막 그 보니까. 졸업을 하면 이제 카드가 없으니까 이제 완료되니까 학교도 안 들어가고 그러고 하여튼 벌써 마음이 근데 언니 생각이 진짜 길다. 나는 그까지는 내 생각이 좀 많은 편인데 뭔가 찡한 거야 아마. 아 이게 나중에 다 추억이 되겠지 혼자서. 약간 그런 언니가 좀 성숙하니까 그런 생각도 딥하는 거 같아. 왜냐면 나는 그냥 그래? 아 그렇지 않아. 나는 그냥 나 생각이야. 아 지금 이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면 나는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거든. 나 생각에 나는 자꾸 좀 뭐랄까 그 베이징에 가는 그 기대도 있고 지금 이거 힘드니까. 바꾸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나 3년 되게 빠르게 지나갔대. 왜냐면 그래. 자꾸 기대도 있고 그래서 대리에 있는 시간은 진짜 빨라 나한테는. 이렇게 하면 없어졌어 그런 느낌이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런던에 있으면 또 바쁘고 하고 그 기대가 있으니까 시간도 좀 짧아지고 그래서 완전 빠르게 지날 것 같아. 근데 벌써 우리 거의 한 달, 두 달 지났다. 9월이 바뀌었으니까 시간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 아 무서워. 진짜 그런 게 약간 추억이 될 것 같은 그게 너무 약간 진한 거야. 아 그러지. 다행히 3년이지만 근데 벌써 또 아 정들었는데 또 밤 또 바뀌면 좀 뭔가 슬플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못 만나진다 이 생각보다. 애들 다 언니를 되게 좋다고 뭐 얘기하는데. 뭐 루이자, 토이 걔네들 아 진짜? 언니가 되게 귀엽다고. 아 진짜? 우리 팀 워크 좀 좋았거든. 아, 그런가? 그래도 애들 좋게 그 애들 착하다. 감동이네. 언니가 상상한 거가 되게 이미지가 있다고. 귀엽게. 아 약간 좀 표정이나 눈이 근데 영어가 안 되니까. 그날에 나 투이하고 그 다른 여자하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냥 그거 너네 진짜 착하다고 나는 우리 조의 에이션이잖아 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너네는 진짜 영어 잘하는데 우리한테 잘 봐주고 하고 그 진애도 그러는데 다 너무 잘 봐주고 같이 놀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나는 생각해보면 난 다른 나라에 가면 나도 영어를 그 언어로 못하면 나도 다른 사람이 들어주면 좋겠다고 막 그랬어. 그래 그 우리 내 그 초대 받았단 말이잖아. 의사 집에 가가지고. 아 그랬어. 나 봤어. 아 그래가지고. 아 그때 이제 술 좀 먹고. 아쉬운 거야. 이제 정드는데 이제 반이 근데도 다른 사람 또 만나잖아. 아 그렇지 그런 게 있는데. 나는 그냥 한 여자나 남자나 나한테 시선에 뜨고 나하고 완전 잘 그냥 어떻게 말할까 좀 서프라이즈 하는 느낌인 사람을 나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나는 아 새로운 사람? 안 잡고 원래 있는 사람하고 친하고 만나는 사람 뭐 잡고 있어고 그러니까 나는 무슨 그 설레는 느낌도 모르고 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느낌도 또 없고 아니면 아 이 사람 너무 재밌다 그런 느낌도 몰라 잘 안 느껴.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야, 그게 막. 그래서 나는 기대를 줘. 이거가 아 없다고 그런 거 생각해 보는 거보다는 그냥 아 그런 좋게 좋게 생각하고 소울메이트 그런 남자도 아무튼 여자도 아 그런 것도 괜찮네. 나 되게 아쉽지만 생각해. 아니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거든. 그냥 이 순간이 나중에 아 그럼 마음이 아파. 그런 식으로 생각하네. 아, 저거 나 이거. 귀여워. 난 네 말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네. 나 근데 여기 오기 전에 다 미술학원 디자인학원이 있었지만 그렇게 수정법에 실력이 아니야. 그리는 그림 중에. 그래서 아무래도 기본기가 있으면 뭔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학원을 다니기는 싫은 거야. 그 정형화된 틀에 약간 맞아. 근데 너무 싫은 거야. 나도. 취미미술이라고 약간 직장인들 다니는 그런 인스타그램이 약간 힙한데 이제 내 그림체 같은 데 찾아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알게 된 지인들이 되게 나랑 성격이 잘 맞는 거야. 이 말대로 처음 봤는데 되게 막 잘 맞고 뭔가 성향도 비슷하고 근데 뭔가 아쉬운 게 난 곧 가는데 그때 한 2, 3개월 남았을 때 막 너무 아쉬운 거야. 이제 막
친해졌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렇대 그때 느꼈지. 나는 지금 그냥 그 나는 원래부터 이 사람이 좋다고 하면 도움이 주고 하고 잘해주는 편이거든. 그래서 나는 딱히 뭐 앱에서 뭐 이거를 우리 관계를 그거 메인테인한 노력하는 거가 좀 나한테 부담스러워. 나는. 그치 이게 나중에 자연스럽게. 내가 딱 이 사람이 나한테 말 안 하면 우리는 점점 멀어진다 해서 나는 자꾸 연락을 가야 되고 그런 거가 좀 싫은 거야 나는. 그래서 나는 그냥 모든 시간에 사람 하고 되게 잘 맞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다른 시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나는 완전 걔네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데 왜냐면 나는 원래 친구를 되게 하고 다 빈티지는 아니잖아. 여기는 좀 옛날 좀 1960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거라서 좀 재밌는 것 같아. 그래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그때 나 그때 어디 갔더라? 무슨 버팔로 아니냐? 아 포트베로. 거기 갔는데 거기 느낌이 약간 다른 것 같아. 근데 좀 다르지. 좀 더 깨끗하고. 더 모여 있으니까 하고 인도어리니까 너무. 막 멀리 안 걸어도 막 다 외우고 막 안 까먹고 막 맞아 그거 되게 좋아. 언니 애태야지. 이거 보내줘. 귀엽다. 오케이.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줄까 아니면 워치? 이 사람이 이거 빼고 가는 거야 지났어. 아 너무.